자,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이거는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제가 도매업자 사이트를 계속 돌고 돌아다니다가 이 제품이 이 정육점 업자들이 프로들이 아니다가 보니까 몰라. 이 고기에 대해서 몰라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3등급이에요. 한우 3등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등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3등급. 이건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아, 이거 지금 마블링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마블링 보십시오. 여기. 자, 여기 한번 근막 쪽에 마블링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은요, 얘는 한우 1등급 2플러스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놈이 3등급까지 떨어질 이 육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딱 보면 알지, 우리는. 자, 이런 걸,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자, 이런 고기가 남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은 겁니다. 몇 박스? 5마리분. 어제 제가 싹 아도쳤어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제가 아도 싹친 겁니다, 이게. 이게 프로들이 아니니까 물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3등급이라고? 그냥 돈 주고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 한 겁니다. 3등급이면은요, 이 정도 마블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블링 한번 보세요. 오리지널 등심입니다. 자, 이거는요, 근당 지금 35,000원에 나갈 거예요. 근당 35,000원에 나갈 건데, 이거 뭐한건 주세요, 두건 주세요, 다섯 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왜? 이거는 이 정도 금액에, 35,000원에 이 정도 마블링이 있는 한우, 이거는 판정 자체를, 뭐, 판정하는 놈이 그날 뭐 전날 뭐 술을 많이 먹고 그냥 아이씨 그냥 귀찮으니까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한번 마블링 보세요. 아, 좋습니다. 이 정도가 3등급이라고요? 이 정도가? 얘는 뭐가 이건 잘못해도 잘못된 거지. 자, 여기 살치살 부분 한번 마블링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예. 여기. 자, 이런 제품, 이게 오리지널 등심입니다. 자, 오리지널 등심을 이 정도 금액에 먹는다? 이거, 돈좀 여유 있는 분은요, 이거 두 덩어리 아예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갖다 놓고, 썰어서, 냉동실에다가 딱 놓고, 그냥 원 없이 먹고 싶을 때 즐겨서 드셔요. 저 이거 나눠가지고 못 팔아요. 왜? 이건 진짜 아까운 거거든.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금액에 물량 못 구합니다. 못 구한다니까 저도 못 구해요. 전 이거 그냥 거의 죽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한 덩어리는 저희 집 갖다 먹을 거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이 정도 물건이 등심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이 정도 금액에. 그래서 이거 지금 한 덩어리 얼마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10근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충 10근 되는 거예요. 10근. 6kg 정도니까. 그죠? 여기 6kg.
그러면 요거 다 합하면 한 20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냥 찍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이거 10건 해봐야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10건 해봐야 한 식구 4명에서 이거 소고기요. 소고기 제가 며칠 전에도 소고기 갖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두근 반을 가져갔거든요. 두근 반을 갖고 갔는데 웬병 몇 가락 이게 막 두껍게 막 쓰니까 두껍게 썰어가지고 쟁반에다가 딱 깔아놓으니까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고기가 모자라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이거 작정하고 먹는다? 싸니까 비쌀 때는 뭐 그렇게 못 사서 드시지만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썰어놓고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4인 가족이면은요 이거 한 6-7분?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 5분 정도 먹으면 아마 다 없어질 거냐? 10근이니까 두근 잡고 두근 요만큼이라니까 요만큼 금방 없어져요. 왜? 이거 지금 스테이크식으로 썰게 되면 많이 나와봐야 요 정도 두께로 해서 한 6덩어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몇 점 집어먹으면 그냥 두근 다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눠가지고 소분해가지고 팔 수는 없고요. 잘 보관해놨다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그냥 통으로 그냥 찍겠다 그러면은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물건을 오늘 등심 5마리 분을 다 아도를 제가 쳤습니다. 아도를 쳐서 이건 진짜 이건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이런 물건 다시 구하기 힘듭니다. 다시 구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다 찍어. 돈 주고 다 찍습니다. 자 등심 한우 3등급인데 1등급 못지않는 등심 2플러스급은 아니고 1등급 정도까지 충분하게 넘볼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이게 판정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날 술 먹고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오늘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그냥 대충 찍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잡는 거 행운이다. 자 마블링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줍는 거 이게 줍는 거예요. 줍는 거. 자 국민기업 반성입니다. 팁스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이런 거 사놨다가 그냥 원 없이 드셔라. 자, 국민기업 반성입니다.